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 참여와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1강좌 지구기후나 1 건강이라는 주제로 권희중 생태지혜적연구원 대한학교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간단한 개강식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든 음식은 생략하고 국회에 대한 경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음식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사단법인 생명존중 환경포럼에서 주최하고 생명존중 환경포럼과 사단법인 남미하나대가 공동 주관하는 2021년 지구기후학교 시민강좌 제1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1. 건강이라는 주제로 권희중 생태적지혜연구소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연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거리가 있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들으실 수 있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날씨도 엄청 좋은데 이 기후위기 강의 이렇게 들으러 오셔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뭐 기후위기라는 그 주제가 이렇게 즐거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사실 놀러 가시고 이래 참 좋을 텐데 네, 여기에 또 그 지구와 이제 인류를 걱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막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첫 시간이라서 그리고 또 몇 분 안 계셔서 대부분 이제 유튜브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이제 뭐 소개랄까요? 이렇게 좀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얘기를 한 두 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예 소개하고 뭐 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저는 주관하시는 김창호 선생님. 네. 저는 해외에서 한 15년 정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예. 그 불교신문 선생님, 글자가 작아서 잘 못 봤는데, 항상 이렇게 지창들이 굉장히 활동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도 포함을 해서, 예, 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예. 그 뭐, 혹시 좀 이런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뭐 이런 거 좀 있으신가요? 그거에 궁금했던 거는 뭐 탄소 배출 관련된 거. 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굉장히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엔이나 뭐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뭐 발표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에 관련돼서 실제로
강제성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 한수소 대출권이 뭐 돈으로도 사고 파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뭐 일과 뭐 이런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 건강 이런 것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무지하게 중요한 아마 그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 뒤에 보면 그 전병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실 텐데요. 아마 기술적인 것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아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쪽에 전문가시고 그래서 좀 시간이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저 혹시 하는 말씀을. 예, 뭐 궁금하신 점은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들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첫 시간인데 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예, 좀 첫 시간인데 저는 이제 제목이 이제 기후 위기와 적응 건강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원래는 이제 제 강의가 이 강의의 좀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은 강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이제 총론적인 걸 앞부분에서 좀 다루고 뒤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좀 시간 조정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좀 앞쪽에 오게 돼서 예,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그 뭐 이 건강 문제라던가 이런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떤 태도로 좀 대하고 있나 이제 이런 얘기도 잠깐 좀 할까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랑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저는 권희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는 저도 그냥 뭐 직장 생활했었어요. 그리고 좀 중간에 또 뭐 어떻게 계기가 돼서 노동운동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민산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1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안학교에 가면은 아이들하고 생태 수업 이런 거 같은 걸 하게 돼요. 평생 농사도 한번 안 줘봤었는데 난데없이 이제 농사 수업 같은 걸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런 환경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라기보단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좀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고 관심 갖고 또 그래서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들으시다가 이제 의문 나거나 하는 점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또 약간 하고 있는 일이 이 로렌츠라고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맨 왼쪽에 있고 그리고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 성민산학교 갔을 때 제 제자들입니다. 그때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30살이 돼갖고 같이 이제 회사를 하나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친환경 저희 그 농산물로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었어요. 친환경 농산물 중에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고구마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이걸 막 20단계도 넘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좀 이렇게 크면은 못생기면 다 버리고 작으면 다 버리고 이래서 폐기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되는 거를 가져다가 이 강아지 간식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생협에도 들어가고 뭐 그 저희 뭐 아이쿡 뭐 이런 데도 가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생태적 지혜 연구소인데요. 생태적 지혜 연구소는 이제 저같이 뭐 꼭 막 연구를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철학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그런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엔 생태적 지혜 연구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로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또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기가 돼서 또 뭐 책 같은 것도 쓰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10대와 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라는 책을 저희 그 소장님하고 같이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아마 약간 그 이 강의 안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후위기 적응이라는 얘기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말을, 사실 이건 그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좀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게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예.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게 왜 필요할까? 혹시 좀 약간 드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뭐 그냥 안 맞아 이제.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예. 기후 변화 예. 그냥 갑자기 전력이 훅 깨졌어. 아, 네. 네. 뭐 개인적인 가구가 예. 뭐 몇백만 원. 예. 전기값이 나오는 예, 예, 예. 커버해서 이상보험이 돼서 예. 또 그런 현상도 나오고 그리고 난동이가 이제 지금 막 녹아 내려갔다는데 예, 예, 예. 그건 아니라 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팬데믹도 예. 가격형 또 뭐 영향이 예. 없는 것 같지 않고 예, 예. 그런 것들을 그 적응을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 극복 얘기만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기후변화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 아, 잘 안 들리나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했는데, 요게 한 얼마나 상승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요게 한 지금 1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근데 1도면은 아마 뭐 저희 많이 아시는 분들은 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잘 이런 걸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뭐 1도 올라간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 이후 이 1850년대 이후에 쭉 이 평균 기온이 올라간 걸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0.8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조금 아마 더 올라갔겠죠. 지금 1.1도가 약간 넘은 것처럼 이제 최근에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1도 올라간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아, 그거는 저희가 좀 긴 기간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000년 정도부터 기온, 그런 다음부터 쭉 이렇게 현재까지, 2000년대까지 기온 그래프인데요. 어떠세요? 이제 보면은 거의 별 변화가 없죠? 이 아래쪽. 마이너스 0.2도에서 이렇게 별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름이 꼭 하키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하키스틱 그래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그런 빠른 기온의 상승은 한 근 1000년 동안은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기온 상승. 더 긴 롱텀을 보면 이제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죠. 저희가 마지막 빙하기가 이 부분입니다. 예, 한 2만 년 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빙하기에서 현재까지 오기 동안 한 만 년 동안 온도가 몇 도 정도 올라가나요? 한 4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4도. 그러니까 2500년에 약 1도 정도씩 올라갔어요. 빙하기에서 현재 온도를 대는데 2500년에 1도 정도씩 온도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지금 100년 동안 온도가 1도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빙하기에서 회복된 그런 자연적인 온도 상승에
25배가 빠른 어떤 온도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빨리 온도가 상승하면 대부분의 생물들은 여기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한테.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조천호 박사님, 뭐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기상학자 이런 분들, 그 인터내셔널 패널 오브 클라이밋 체인지 이렇게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패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은 수백 명 이상의 그런 과학자분들이 모여서 다 연구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에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기후가 올라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거를 잘 이제 예측을 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별로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맨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보통 때 우리의 기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정규 분포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의 기상 현상들은 이런 평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더운 날씨, 이런 빨간 거가 요만큼, 요 며칠 뭐 이렇게 발생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렇게 며칠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근데 기온이 상승한다는 건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요만큼 발생하던 그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위가 예를 들면 이만큼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조금 올라가도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후가 조금 변하는 게 조금 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화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없던 엄청난 폭염 그리고 이런 기상현상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기온이 조금 변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IPCC라는 곳 여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요.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해도 그래서 2050년에 기온상승 2도 억제에 성공해도 세계 인구 20억 명이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생물종의 20에서 30%가 멸종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저감정책을 통해 억제에 성공할 확률은 50%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이렇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적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이 굉장히 이런 점진적일 가능성이 큰데요. 예. 한번 이
저희 영화 혹시 투모로우라는 영화 아시나요? 보셨습니까?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혹시 보셨나요? 투모로우라는 영화. 이거 예고편 저희 잠깐 보면. 아, 여기 인터넷이 지금 연결이 됩니까? 아, 연결이 안 되네. 예. 예. 동영상은 어렵겠군요. 이 내용이 아무튼 갑자기 이제 지금 그 지구에 이런 빙하기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보면 막 그 지진이 나고 막 해일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그런 쑥대밭이 됩니다. 저희 예전에 그 일본 후쿠시마 사태 났던 것처럼 3.11 사태 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런 식의 이런 상상을 하곤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 Children of Man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제가 여기서 예고편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배경은 이제 2027년이에요. 2027년에 모든 세계의 인구가 이제 불임이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 이 감독이 이제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그래비티라는 그 산드라 블록 나오는 영화 그 감독인데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영국만 그나마 이제 치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난민들이 막 영국으로 밀려들죠. 근데 또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을 따로 격리해서 수용하고 막 도시에서도 돌아다니는 난민들을 잡아서 막 철창에 가둬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일상적으로 이런 테러 같은 게 일어나고 이런 게 2027년이에요. 그래서 2027년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같은 게 작동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부양해야 될 인구,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살약을 그냥 배급을 합니다. 돌아가시라고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자살약 언제 먹을까 노인들은 이제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세상을 그리는 거죠. 근데 예? 아, 이게 전 인류의 아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흑인 여자 아이가 나오는데 얘가 갑자기 임신을 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래서 얘를 구해서 이 아이를 구해갖고 이 인류 생존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넘기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돕는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시사점이 많죠. 근데 그런 것 같은 일이 사실은 기후변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 그 같이 공부했던 뭐 그 10년 후 연구소라는 일하시는 조윤석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그런 막 그 뭐 해일이 밀려오고 뭐가 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적으로 이런 뭐 차별이나 배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적응 대책이 잘 될 때만 사실은 이런 것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적응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저희 이거 뭐 많이 알고 계신 사실이겠지만 2017년도 탄소 배출량인데요. 1위 국가가 중국, 그리고 미국, 인도, 러시아. 그러니까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과 그리고 브릭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흥공업국. 예, 이런 곳들이 지금 탄소의 거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국가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15개 국가가 전체 세계 탄소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은 탄소 배출 거의 안 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한국도 있어요. 한국이 지금 여기 9위로 나와 있는데 작년 보니까 다시 7위. 그래서 저희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7위에서 9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이게 위에 뭐 팔라우, 콰타르 이런 데가 나오는데 여기들은 대부분 이제 그 산유국들이나 도시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저희 한국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비교할 만한 나라들은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데가 나오는데 여기 미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상 한 4위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한국이 한 4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이건. 저희가 호주,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는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진짜 국제적으로 저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건 이제 매년 저먼워치라는 그런 기관에서 세계 기후 위기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인데요. 어떤 데인가 보시면 푸에르토리코, 미얀마, 아이티, 필리핀, 모잠비크. 주로 여기 이런 태평양 국가들이나 동남아 국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상적으로 이런 바다 뭐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고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좀 가난한 국가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여기는 이제 가뭄 상황인데요. 가뭄이 뭐 지금 엄청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많은 지역들이 사실 25% 이상 지금 강수량이 줄어들어서 뭐 아프리카 동부 쪽 특히 이런 쪽들은 엄청나게 지금 가뭄 때문에 늘 매년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식수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농업 이런 데서도 대부분 이제 특히 아프리카에도 농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처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입니다. 근데 뭐 그러면은 잘 사는 나라라고 기후위기에 피해가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 같은 데서 이제 지금 한 걸 보면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2015년에 환경부에서 저희 지정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독거노인, 고아,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중에 특히 폐 관련, 심혈관계 관련 질환자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자, 농업, 임업, 축산업, 건설 이런 분들. 야외 노동하시는 분들 주로. 그리고 노후주택, 지하세대, 상습, 침수지역, 붕괴지역, 거주자. 이런 분들이 다 기후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똑같은 기상재난이나 기후위기 상황에서 보통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만약 어떤 데 수해가 났다 그럼 이런 분들은 당장 피하기 힘드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노숙자 같은 분들 굉장히 폭염 같은 데 취약하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 저희가 저소득층 같은 분들 에어컨 놓고 틀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후 이제 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옥스팜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전 세계 인구의 가장 상위 10% 이 인구가 전 세계 지금 온실가스의 49%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사실은 잘 상위 10% 사람들이 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합쳐도 이제 51%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하위계층 분들은 하위 50% 분들은 이거 다 합쳐도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저희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로 가난한 나라가 고통받고 또 부자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뭐 단순히 기후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의의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적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한다고 하면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에어컨을 열심히 잘 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수해에 대비해서 방벽을 좀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적응 대책이 이게 우리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2015년인가 나오고 또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9개 부문의 이행 과제가 67개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모든 부분의 기후위기에 이 영향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대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적용 시 800조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50년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800조 원이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손실이 날 거더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적응한다는 거는 단순히 뭐 우리가 에어컨을 튼다 안 튼다, 뭐 난방을 한다 안 한다, 뭐 수해에 대비한다 안 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과 우리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문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기후위기 적응하는 것들까지. 그래서 이 기후위기 적응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논문 같은 데서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적 적응, 단기적 기술적 적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적 적응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겁니다. 더우면은 에어컨을 틀어서 냉방을 한다, 추우면 난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그런 적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그냥 사회적으로 공공하고 어렵게 지내던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일상으로 돌아가자.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뭐 난방도 냉방도 안 되고 막 이런 데 사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아,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라고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아니, 그렇게 힘든데 다시 돌아가란 얘기인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 전에 일상이 되게 좋았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전에 일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아까 보셨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분들, 이렇게 힘들게 사시던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다시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게 적응이다 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전환적 적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것들을 회복적 적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그거를 바꿔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전환적 적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단지 그 사람들이 수혜 입은 거를 복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 수혜를 입지 않도록 예를 들면 반지하방에 사는 분들은 그런 생활시설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고 장애인분들은 이동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제 전환적 적응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적응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에어컨을 막 빵빵 떼서 뭐 18도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어컨을 떼면 밖으로 더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숙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하나가 최적으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대체로 적응, 전환적 적응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이것이 기후위기 적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약간의 이제 제가 사례를 이 논문에 나온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모잠비크 아까 기후 위기 국가 중에 하나였죠. 모잠비크에서 이제 기후 위기 적응 방안인데 이제 회복적 적응 이게 모잠비크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가뭄 홍수의 수면 상승이 있으니까 관계 시설 건설하고 가뭄을 견디는 품종을 개발하고 댐 건설, 방파제 및 해수면 건설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른 이제 민간 연구단체에서 모잠비크 사람들이 왜 기후위기에 취약한가를 봤더니 지역 간 불균형이고 소농인들이 너무 빈곤하고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후위기에 이 사람들이 취약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제도 개선하고 지역 이런 그냥 가뭄에 견디는 품종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것들을 좀 잘 개발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기후위기에 적응할지 그 지역에 또 특화된 그런 지식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막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니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 곡물 같은 거 판매하는 거는 또 완전히 헐값에 팔고 또 가난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 정보 및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완전히 다른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후위기에 적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식의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후위기에 적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라이프라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이프라인은 생명선이잖아요. 생명선. 그 우리에게 생명선은 어떤 거냐? 뭐 그냥 뭐 혈관 뭐 이런 것이라고 사람 몸에 뭐 림프계 뭐 이런 순환계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선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물 일단은 상수원 그리고 전력 그리고 교통 통신 적절한 주거 뭐 이런 것들이 라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저희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는 정전이 되거나 이런 걸 잘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난한 국가들은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인구가 지금 현재 8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9명 중 한 명은 지금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인구가 31억 명, 집에 화장실이 없는 인구가 23억 명, 인근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인구가 20억 명. 여기 지금 잘 안, 밑에 지금 약간 저희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인구 전 세계에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가장 예방하는데 중요한 게 뭔가요? 손을 씻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집에서 할 수 없는 인구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안 갖춰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게 났을 때 얼마나 이 라이프라인이 붕괴되는가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낸 겁니다. 이 위쪽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소득입니다. 여긴 소득이에요. 가로축은. 그리고 세로축은 라이프라인이 얼마나 자주 붕괴되는가 이런 겁니다. 전기, 물, 교통. 보면은 이제 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엄청나게 라이프라인이 자주 붕괴가 되는 걸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가난한 국가들은 사실은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면은 라이브 시설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쉽게 붕괴가 되고 또 복구도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복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세계적인 불균형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왼쪽은 벨기에고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인데요. 한 이게 교통망입니다. 도로망. 벨기에는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100km잖아요. 여기는 마다가스카르는 400km.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이니까 벨기에가 한 요만한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도로가 이렇게 많아요, 벨기에는.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이게 더 도로. 이게 뻘건 거 이거 몇 개 한 줄 있는 거. 여기 살다가 뭐 재해가 나서 여기쯤 길이 끊겼다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이 사람들 어디로 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사실은 기후위기나 이런 재해에 취약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에 의한 피해 이런 것도 보시면은 지금 이 까만 지역인데요. 까만 지역은 정전 피해가 많은 데입니다. 이제 한국은 정전 피해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나와요. 이제 근데 보면은 인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들은 아직도 그 재해만 나면 이렇게 정전으로 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가 멈추고 그래서 생산을 못 하고 그 피해액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까말수록 이 피해액들이 큰 것들. 이런 일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피해라는 거는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여러 부분 방면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은행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이제 보고서를 낸 건데요. 4.2 이런 4,200조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피해가 날 거고 이런 거를 그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달러를 이 기후위기 가난한 국가들에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1달러를 투자하면 그거는 4달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4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세계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그래서 그 적응한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 좀 약간 큰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적응은 굉장히 특정 이런 가난한 국가들 또는 저소득층의 좀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기후위기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도 이제 그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그럼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이제 영향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많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이걸 보면은 2008년에 WHO에서 세계보건의 날에 얘기한 건데 식량위협, 기상이변, 물부족, 물오염, 폭염, 전염병 이런 겁니다. 1위가 식량위협이에요. 좀 더 약간 놀랍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아까 말씀드린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패널에서는 이건 굉장히 옛날 예전이죠. 2001년에 3차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폭염과 한파, 기상재해, 가뭄 영양 부족, 물오염, 대기질 변화, 알러지 유발 물질, 전염병, 노동자들의 직업별 노출. 이런 것들을 다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기후변화. 미국에서도 오바마 정부 때 이제 건강, 기후변화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의 심혈관계 질환들, 이런 것들은 다 악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뇨병, 이런 것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악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영향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떠오르는 건 폭염인데요. 2018년에 저희가 폭염이 엄청났었죠. 그 작년에는 사실 비가 좀 많이 와서 괜찮았었는데 새 역사를 썼다. 이렇게 전국 60%에서 신기록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료들을 보면 온열질환 사망 48명. 이전 7년 평균이 10명이에요. 근데 2018년에 4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병 악화나 합병증 사망을 포함하면 최대 20배 이상일 거다. 가축 폐사가 908만 마리, 어류 폐사가 709만 마리, 농작물 피해가 3천 헥타르. 뭐 이러니까 이거는 뭐 그 거의 뭐 가축이 천만 마리 가까이 이렇게 죽고 어류까지 치면은 뭐 한 2천만 마리가 이렇게 폭염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폭염특보 같은 걸 발효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이제 습도를 기준에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습도를 고려하지 않아서 좀 기준이 모호했다고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연대별 이제 평균 폭염일수를 보면 80년대 이렇게 연평균 9.4회였는데 지금 90년대 늘어나서 2010년대에 보면 연평균 15.5회.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폭염일수. 이 폭염이 발생하면은 저희가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온열 질환자도 저희가 물론 냉방 같은 거를 최근에 많이 보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점점 폭염 발생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18년 거의 저희 폭염 때는 온열 질환자가 무려 4,526명. 폭염일수는 31.4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가 저희 그 보면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 온열 질환도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망 통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떠세요? 이제 80세 이상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혹시 뭐 어머님이나 이렇게 부모님 계시면 네, 특히 온도가 올라갈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나오셨다가 갑자기 팍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사람 몸이 그냥 예를 들면 1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온열 질환이 1도 올라간 만큼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33도 이럴 때까지는 괜찮아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견디다가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온열 질환자가 급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 그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은 이제 온열 질환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지금 저희가 33도 정도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여기서 보고 있는데요. 34도 되면 이렇게 늘어나고 36도가 되면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한 34도 넘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집에 전화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잘 계신지 조심하셔라. 이렇게 시원한 데 계셔라. 이렇게 저희가 꼭 좀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농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농촌에서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도시는 또 열섬현 상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폭염이라는 게 저희가 뭐 별거 아니지 않나. 다른 기상재해는 워낙 좀 이렇게 보면은 저희 눈에 보이잖아요. 폭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94년 폭염으로 지금 이렇게 그 사망자를 이렇게 보면은 1994년까지 3,384명, 이렇게 다른 재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작은 폭염이 그런 다른 재해에 비해서 간과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직접적인 사망이라기보다는 합병증이나 이런 걸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런 수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18년에는 사실은 이런 그 주변 환경이나 이전 그 폭염 때문에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걸로 생각되는 게 거의 7,000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근데 지금 저희 코로나로 몇 명입니까, 저희? 지금? 2,000명이 지금 조금 안 돼요. 1년 반 동안 지금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그런 사망률. 근데 저희 이제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게 예상한 한반도의 그런 그 시나리오인데요. 온실가스를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에 RCP 2.6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1.8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81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근데 그냥 내버려둔다. 그냥 내버려두면 2100년엔 4.8도 플러스 마이너스 1.11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6도까지 최악의 경우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책 중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후변화 책 중에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라이너스라는 기자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지구 기온이 6도가 상승하면 생물종의 95%가 멸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 빼고는 거의 남는 게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학자들은 고립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고립기냐? 인간, 가축, 그리고 인간이 키우는 식물. 이것 빼고는 남는 게 없을 거다, 지구상에.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건 안 남기 때문에 고립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2100년에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제가 아들이 중학교 지금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결혼해서 애를 좀 낳는다. 한 몇 년 정도 될까? 한 2040년 정도. 만약 얘가 뭐 정상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냥 혹시 뭐 잘 사람을 만나갖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면 2040년 정도 날 거고, 그 애가 또 자라서 또 애를 낳는다 하면 2070년 정도. 그러니까 제 증손자가 나올 게 한 2070년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걔가 마지막 인류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 증손자 이후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상에. 그러면 이게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고서 좀 암울해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강의에서 그런 해답을 좀 저희가 약간 뭘 해야 될지 생각을 고민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21세기 서울시 여름 열대야 폭염일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146.21이 폭염일이에요. 146.21이 폭염이면 1년에 반이 폭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열대지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2050년에 안 좋은 경우에는 거의 4,000명씩 이렇게 폭염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 그래서 근데 이제 더 사실 약간 문제는 이 저희가 온도 측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구 온도와 습고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건구 온도는 그냥 온도계를 걸어놓은 거고, 습고 온도는 온도계를 이렇게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싸요. 그런 다음에 그 온도를 측정해요. 이 습고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몸에서 땀이나 이런 걸로 수증기 배출을 못합니다. 그렇게 돼서
35도 이상 습온도가 되는 데서는 인간이 6시간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과학계의 정설이에요. 근데 작년부터 인간 생존 온도 한계 넘는 곳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인지 재작년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광로필 기자님 기사인데 습고온도 35도를 넘는 그런 온도가 21세기 중반 정도에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실제로 땅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이 폭염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기후변화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만약 한반도나 이런데 여기는 사람 못 살아 이런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되게 큰 문제일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저희 하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예, 한 2시 정도 지금 조금 50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예, 환기하고 그리고 다시 예,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 저희 또 두 번째로 많이 얘기되는 거는 기상재해로 인한 영향인데요. 저희 뭐 태풍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이게 2019년입니다. 근데 2019년에 태풍이 그 최대를 기록해서 60년 만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었나요? 예. 근데 이렇게 태풍이 굉장히 자주 했었고요. 한반도에 그 일곱 개가 왔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리고 최근 보면은 이제 태풍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요거 요 왜 좀 기후가 그 변화 그 지구가 더워지면 태풍이 심해질까요? 혹시 요거 좀 알고 계신가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이 태풍은 수증기를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바닷물이 그만큼 많이 증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태풍이 점점 이제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후 이 지구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태풍이 점점 더 크고 또 잦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폭우 홍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2020년 작년에 저희 엄청난 54일 동안 지금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북극 이상 고온 때문이었어요. 요거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북극에는 우리 그 제트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요 빨갛게 된 부분 요 부분에 이제 그 굉장히 강한 그런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류가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제트 기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제트 기류는 북극과 그 밑에 지방에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북극이 점점 더워지면서. 북극은 다른 데보다 더 빨리 더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북극에는 얼음이 많잖아요. 근데 얼음이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 얼음이 녹게 됩니다. 얼음이 녹으면은 북극은 이제 남극하고 달라서 바다가 아니라서 이제 땅이 드러나거든요. 땅. 그러면은 알베도라고 해서 이 지구 반사율이 있는데 얼음은 거의 90%를 이제 다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를 해요. 근데 땅은 어떻게 될까요? 땅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 햇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더워져요. 그러면 더 더워지면 더워지는 만큼 기온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얼음이 빨리 녹게 됩니다. 이런 약간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온도가 이제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엊그제도 이제 기사 보면은 모스크바에서 지금 30도가 넘어가갖고 사람들이 옷 벗고 다 막 일광욕 하는 그거 사진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모스크바 막 이런데 시베리아 이런데 보면은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몇 초 안에 라면이 얼었어요. 그래갖고 라면이 이렇게 젓가락에 꽂은 채로 라면이 이렇게 얼어있는 거 이 사진 같은 거 나오면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막 수건 털면은 바로 거의 얼어갖고 이렇게 수건이 막 깃발처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비키니 입고 다 강에 가서 수영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많이 뜨거워졌죠. 북극이. 그래서 북극에 이렇게 이상 고온 때문에 제트기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제트기류 때문에 저희 더운 공기가 이제 상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 계속 그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마가 엄청나게 길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북극 더워진 게
이 한국의 장마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3년 동안 보면은 기상 관측일의 모든 기록을 2018년, 19년, 20년에 다 깼습니다. 2018년에 최고 더위, 2019년에 최고 태풍, 2020년에 최고 장마, 이렇게 최고 폭우 이런 기록을 다 갱신을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보면 아 기후 변화가 진짜 심각하구나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상재해 그래프인데 물론 약간 그래요. 그런 기상재해를 예전에는 측정을 잘 못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 측정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늘어나는 영향도 있긴 할 텐데 이게 기상재해가 예전에 1900년대 이렇게는 뭐 100건도 안 되다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은 400건까지 이렇게 매년 이렇게 커다란 기상재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재해의 그 증가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상재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물론 이제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기상재해로 인해서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상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염병들은 대부분 이제 수인성 질병들입니다. 물이 넘치면서 유독물질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공장 같은 데로 휩쓸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막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뭐 농장에 뭐 농약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친데 거기가 넘쳤다. 그러면 그런 데서도 다 이제 유입이 됩니다. 강물 같은 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퍼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상수도원이 잘 돼 있는 데면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막 재난 같은 걸 입어갖고 어디 밖에 그냥 뭐 텐트 치고 생활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의 30-40%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구조한 분들도 10%에서 20%는 그런 증후군에 노출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이제 대기오염입니다. 근데 대기오염은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 이런 거는 광화학 반응을 촉진을 해요. 그 여기 있는 그런 물질들의 광화학 반응을 촉진을 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대기오염은 일반적으로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을 나라 2060년 대한민국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랑 농도인데요. 이렇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매년. 예.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2016년에 저희 그 초미세먼지 농도는 가장 높았습니다. 26이었고요. 그 뒤로는 약간 떨어졌고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19로 이게 20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도 굉장히 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 초미세먼지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알겠지만 심장 질환자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입원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높은 날은 입원 건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 이제 그 부산대 쪽에서 이거를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 비율도 이렇게 저희가 쭉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이 여기 보면 이제 이 파란색이 이게 15세 이하일 텐데요. 저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영향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서 미세먼지 질환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좀 귀찮겠지만 만약 그 미세먼지 안 좋은 날 나간다. 요즘은 저희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긴 하지만 마스크 꼭 쓰고 왜 밖에서 좀 놀 때 주의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이런 미세먼지. 그리고 또 저희 기후 위기에 따라서 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 알러지입니다. 알러지는 저는 알러지가 없어서 좀 잘 모르는데 알러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기온 상승하게 되면은 꽃이 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꽃가루도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상승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온 상승에 따른 그런 영향이라고 저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아토피나 천식 이런 거는 또 아토피 같은 거는 먹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저희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환도 여러 가지 이런 질환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 건강 영향으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식량 위기 이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주요 세계 주요 곡창지대 같은 경우에 밀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 시리아 사태, 시리아가 내전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원래 거기가 그 예전에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곳에서 거의 5년 정도 엄청난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도시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또 내전이 벌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전이나 난민 이런 거랑 굉장히 큰 영향이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곡물 가격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안정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곡물 가격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은 사실 뭐 중산층 이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가난한 국가나 이런 데그 하루하루 이렇게 곡물을 사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식량 위기를 초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후 위기가. 그래서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지가 감소합니다. 가뭄이나 사막가루, 그리고 식량 생산이 감소하죠. 그래서 1도 상승 시 밀쌀, 옥수수 등의 주요 생산물이 10% 감소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 4, 5도 올라가면 이게 4, 50%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작물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영양소가 결핍되고 있다. 그리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도가 올라가면은 18억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식량 부족에 시달릴 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연이나 철분 결핍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임산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들이 곡물이 그런 미량 원소들을 흡수하는 것들을 굉장히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런 기후 우울증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 기후 우울증을 사람들이 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그걸 보면 이제 청소년들이 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브린 레이라고 기후위기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기후변화 시대에 자녀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암울한 거죠. 이게 애를 낳아도 되나? 사실은 예,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 얘기는 굉장히 사실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무탄트 메시지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호주에 있는 이제 무탄트 부족이 나오는데 호주에 있는 그 참사람 부족인가 이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 파괴가 되는 걸 보고 더 이상 자손을 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족이 이제 사라져 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타당한 고민이에요. 왜냐? 이 방글라데시의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출하는 탄소가 5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 죽는 동안 9,441톤을 배출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애안 낳는 게 사실은 기후변화 막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사람이 아이를 안 낳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오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2005년 3월에 빌 게이츠가 테드,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테드 이 강연에서 앞으로 만약 그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거는 감염병에 의해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에볼라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그 경고가 지금 사실은 현실이 됐죠. 뭐 이거를 음모론에 이렇게 약간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이미 이전부터 이런 감염병에 대한 경고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현재 코로나 상황 확진자 지도인데요. 5월 14일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총 확진자 수가 1억 6,50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342만 명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인도인데 하루에 이제 4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두 달 반 만에 44배 코로나 쓰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영상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지금 화장터가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한국에서 여기 인도에서 일하시던 분도 병상을 못 구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완벽히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뭐 생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무분별한 환경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아마존에 지금 벌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의 이 벌목이 사실 2008년에 거의 최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벌목하는 속도가 1분당 축구장 하나씩 벌목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면적을 매 시간 이제 깎아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브라질 대통령이 새로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이 별로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올해 작년에 2020년에 또 최대 그 아마존 산림 파괴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왼쪽이 이제 삼림이고 오른쪽이 이제 여기 벌목을 하려고 길을 내놓고 오른쪽은 이제 싹 다 이제 깎아낸 그런 그림인 거죠.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크죠. 보면은 이런 정도로 산림 파괴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사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인간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불입니다. 산불이 저희가 최근에는 아마 매년 산불 난다는 얘기를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뭐 고성 1년 만에 산불 났다.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 캘리포니아 산불로 800억 달러 재산 피해 났다. 러시아, 뭐 브라질. 러시아는 특히 지금 시베리아에 지금 여기 영구 동토층인데 계속 여기 몇 개월째 막 그 산불이 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브라질은 또 좀 전에 그 벌목하는 거 보셨지만 일부러 또 소를 키울 방목지를 키우려고 만들려고 산불을 내기도 합니다. 계속 열대우림을 태우기도 하죠. 그래서 남한 면적의 3배가 파괴됐다. 인도네시아 52억 달러. 그리고 호주도 5달 동안 남한 면적의 몇 배가 넘는 그런 그 면적을 태운 그런 산불이 났었죠. 5달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 이런 산불로 인해서 그 야생동물들 서식지가 계속 파괴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람하고 또 접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리고 이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감염병이 또 늘어납니다. 살모렐라, 뭐 비브리오, 쯔쯔가무시, 이런 쯔쯔가무시는 이제 진드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기에 의해서 늘어나는 병. 이 특히 이 진드기와 모기가 열대지방에 아무튼 많이 서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온대지방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드기는 그 기온이 올라가면 한 4배 정도까지 그 더 숫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도 서식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게 모기에서 옮겨지는 전염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그 열대우림에서 살던 모기들이 지금은 사람들 사는 곳까지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런 그 감염병들이 또 특히 곤충이 매개하는 그런 감염병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뎅기열 바이러스 그 모기들이 옮기는 그 감염병의 증가 추세인데요. 예. 전파력인데요.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전파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좀 심각한 거죠. 통제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저희 발생한 전염병들을 보면은 이제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이 5천만 명이 죽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7년 아시아 독감, 68년 홍콩 독감, 97년 조류 인플루엔자,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코로나 19. 근데 아무튼 이 주기도 굉장히 지금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는 이게 초기에 2020년 4월 16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3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사실 보면은 스페인 독감 이후 최대의 이런 그 전염병이 발생한 거로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주기가 앞으로 많은 학자들 분들은 매년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많은 뭐 지금 명확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박쥐에 의해서 감염된다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박쥐가 왜 그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저희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갖다가 인간에게 옮긴 거. 그리고 저희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에게 옮겨졌다가 다시 인간에게.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천산갑이 중간 숙주가 됐다가 인간에게 온 걸로 이렇게 지금 그 중국의 어떤 대학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박쥐냐? 근데 일단 박쥐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지구상에 있는 포유류의 반은 쥐라고 합니다. 그 종류의 반은 쥐고 그 반의 나머지 반은 박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굉장히 종수가 많고 개체수도 많은 그런 동물인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인데 여기는 그 다리를 하나 여기 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에 다리를 하나 지었는데 그 다리 밑에 약간 이 다리가 부실공사가 되면서 틈이 크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동굴인 줄 알고 이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이제 여기가 도심인데 박쥐가 이렇게 때로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초저녁에 가서 다리 밑에 가고 이제 거의 관광 명소가 돼갖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박쥐 날아가는 거 보고 막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쥐들이 이렇게 개체수가 많고 그런데 이 박쥐들은 바이러스를 최소 100종 이상 몸에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박쥐는 이제 날아다녀야 되는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대사를 활발히 하고 이게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열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해요. 그래서 체온이 거의 40도까지 이렇게 박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체온이 올라가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 박쥐는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조금씩 죽여가면서 자기 몸에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또 인터페론이라는 그런 면역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박쥐는 이 인터페론을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터페론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인터페론을 상시적으로 조금 조금씩 이제 발생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영향받아서 아프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바이러스와 공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생물인 거죠. 이게 박쥐입니다. 그래서 박쥐는 이렇게 많은 100종 이상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이 박쥐가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이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수공통 그런 감염병의 원인이 박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쥐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옮겨오냐, 그러면은 박쥐도 이제 자기 서식지가 파괴되니까 다른 동물들하고 막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양 고양이하고 사스는 접촉을 해서 박쥐가 접촉을 해서 박쥐는 바이러스 옮겨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양 고양이에서 어떻게 옮겨왔냐, 이걸 보면은 이게 중국에 있는 요리인데요, 룽후펑 다우히라고 합니다. 이 다우히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보시면 용호봉 대회라는 그런 음식이에요. 이게 뭘까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용은 뱀을 말합니다. 용, 뱀. 그리고 봉은 여기서 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호가 고양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뱀, 고양이, 닭탕인 거예요. 이 대회라는 그렇게 해서 이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고양이 대신에, 일반 고양이 대신에 비싼 거 고급 요리에는 사양 고양이를 넣는 거죠. 야생에 있는 이 사양 고양이를 넣어서 이 용, 고양이, 닭, 뱀탕을 이렇게 끓여서 이제 먹는,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그 고급 요리입니다. 그래서 사스는 이 요리를 하던 그 고급 음식점 주방장이 처음에 이 사스에 감염이 됐어요. 요리사가. 그래서 이 요리사가 감염된 다음에 그 요리를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호텔에 묵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양 고양이로 음식하는 걸 중국에서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못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그럼 앞으로 안 벌어질 거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코피 루아기라는 그런 커피가 있는데 이게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은 좋다고 굉장히 먹기는 하는데 사양 고양이를 이렇게 좁은 데다 가둬놓고 커피 열매만 계속 먹입니다. 딴 거 막 안 먹이고. 그래서 이제 똥 나온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은 동물 학대죠. 이런 걸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또 제2의 사스가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천상갑은 요번에 이제 숙주가 됐다는 천상갑은 이렇게 생긴 동물이에요. 근데 몸이 이제 털이 아니라 이런 딱딱한 비늘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정력에 좋다 이래서 많이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그리고 뭐 신경통에도 좋고 뭐 당뇨병에도 좋다 이렇게 해서 이 비늘을 뽑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천상갑 요리를 해서 먹고,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압수된 천상갑 비늘이에요. 이게 한 자루가 한 이게 10kg 되는 자루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저는 이게 천상갑을 몇 마리 죽여야지 이게 이만큼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압수된 겁니다. 이게 밀매하다가 이게 그래서 이게 보호종인데 이만큼 이렇게 비늘 빼는 거죠. 근데 이 비늘 성분을 보니까 천상갑 비늘 성분은 손톱 발톱하고 그냥 똑같대요. 사람 손톱 발톱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영양소가 없어요. 그냥 손톱 발톱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양가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죽여갖고 이 비늘로 이렇게 해서 밀매하고 한약재 같은 걸로 쓰고 또 요리를 해서 먹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희의 무지에 따른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이 생물학자분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냐, 이거 먹겠다고 또 막 그거 뭐 약재를 쓰겠다고 이거 뽑다가 이렇게 어디서 다쳐갖고 이렇게 해서 감염돼서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게 벌어지는 곳이 이제 중국이 야생동물 시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조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워낙 땅이 넓어서 규제가 잘 안 되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한에 그래서 그 야생동물 시장을 폐쇄를 했잖아요. 원래 야생동물 시장. 그래서 중국은 근데 이 약간 식문화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되게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거를 바로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아무튼 최고급의 요리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야생동물 시장 가서 이때 그때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메뉴판 같은 게 나왔는데 없는 게 없어요. 뭐 공작부터 해서 진짜 저희가 그냥 돌아다니는 야생동물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다 메뉴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로 철망 앞에 가둬놓고 팔다가 누군가 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요.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서 그냥 호수로 피 이렇게 내장 닦아내고 내장 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줍니다. 그런 식으로 팝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분들이 또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형태의 이런 야생동물 시장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좀 이런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인간의 좀 무지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지금의 그런 그 수백만 명이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이제 좀 그 개탄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아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와일드라이프 컨서베이션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야생 동물 보호 협회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 동물을 거래하지 말자. 그리고 먹지 말자. 그리고 그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 왜냐하면 팬데믹을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 캠페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사냥해서 야생동물을 먹고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가끔 이렇게 먹는 일이고 대부분 뭐 다른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캐서 먹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야생동물을 먹는 게, 또 야생동물들이 그래서 서로 접촉하지 말아야 될 야생동물들이 서식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박쥐 같은 것들도 다른 동물들하고 막 접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병원군이 결국 우리한테 막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국은 좀 그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예전에는 만약 그런 야생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거기서 병원균을 옮아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부족 따로따로 부족 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병이 퍼지게 되는 거고, 또 뭐 AI나 이런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시겠지만 또 그런 사육되는 동물들도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집 환경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 팬데믹에 그런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시에 이제 2017년에 저희 조류독감하고 구제역이 굉장히 휩쓸 경우에, 휩쓸 때 공장식 밀집 사육 안 바꾸면 전염병 상주국이다. 이건 동물에 대한 전염병을 얘기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아 인간에도 똑같은 거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곳에 위생 상태가 미국 축산 농장 위생 상태가 충격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 도축한 돼지 시체를 그대로 바닥에 쌓아놓아 흘러넘은 피와 오물에 모든 고기가 오염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이것도 이제 이게 2018년 기사입니다. 얼마 전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밀집 사육되는 곳에서 사실 위생 상태를 그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러니 딴 데서는 오죽할까. 근데 뭐 미국이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시스템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그런 게 많이 깨졌지만 이런 것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나오고 있던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그 동물에 대해서 뭐 야생 동물을 사고 팔고 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밀집 사육, 공장식 축산에서 저희가 그 나중에 아마 이제 먹거리 이야기를 하게 되실 텐데, 기후 변화 먹거리 이야기를 하게 자세히 듣게 되시겠지만. 이 육식에서 과도한 육식에서 벗어나고 밀집 사육을 이제 지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앞으로의 위협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아 이게 보시면은 3만 7천 년 된 아기 맘모스 화석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근데 상태가 어떠세요? 보면은 완전히 진짜 잘 보존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보면은 강아지도 나왔는데 강아지가 털이 뽀송뽀송해요.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에서 화석으로 발견됐는데 죽었는데 털이 뽀송뽀송합니다. 강아지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 진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연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문제는 근데 이게 발견되는 이유는 시베리아에 이제 지금까지 얼어있던 그 연구 동토층이라는 그 하는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얘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얘네만 이렇게 뭐 화석으로 발굴되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2000년대 후반, 10년대 후반부터 이제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몰리 바이러스, 뭐 메가 바이러스, 피토 바이러스, 판도라 바이러스. 이런 거 왜 메가 바이러스일까요? 이름이.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커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랑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바이러스가.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그 시시각각 속속 발견되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인간에게 실제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75년 만에 없어졌다고 하던 탄저병이 갑자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순록이 2천 마리 이상 죽고 아이도 감염이 되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살던.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동토가 아까 녹으면서 거기 있던 순록 사체가 밖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저병이 다시 퍼진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지구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나왔을 때 어떤 게 나올지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위험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제 이 제인 구달 박사인데요. 그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곰베 지역에서 침팬치를 계속 평생 이렇게 연구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환경 보호와 뭐 그리고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예,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저희 그 대담 같은 걸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게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동물과 환경에 대해서 무례함을 범한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야생동물 아까 잡는 거 사고 파는 행위 또 공장식 축산 그런 동물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좀 다 지양하고 중단해야 이런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는 더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도 이제 저희 그 최재천 교수님인데요. 그 생태학자시죠. 그래서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을 모두 접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분은 또 제안을 하십니다. 근데 뭐 별게 아니에요. 이제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처럼 뭐 마스크 쓰고 그리고 뭐 손 씻고 주변 사람들하고 거리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백신인데 이분은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자연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는 사실은 자연하고 가까이 안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접촉면은 굉장히 많이 넓혀왔어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자연을 다 훼손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생명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접촉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생태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자연과 적절히 거리를 두기로 하고 그걸 존중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과 같은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이거를 생태 백신이라고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뭐 저희가 백신을 맞고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백신은 원래 사실은 맞는다고 해서 다 이 뭐라고 하나요? 면역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독감 백신이 사실은 이 백신 이전에는 거의 유일한 백신이다.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맞는 유일한 백신이다 하는 그런 독감 백신이 한 면역률이 7, 80%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까지 거의 40년, 5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꾸준히 이 면역력을 높여 면역률을 높여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빨리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했지만 사실 이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면역력은 또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런 뭐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했던 거 그리고 또 동물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수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기후위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그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작지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거는 미국 쪽에서 정리한 건데 의료적 또는 이런 뭐 육체적인 건강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폭염이나 기상재해나 또는 극단적인 추위, 극단적인 추위도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 뭐 미국 같은 데서 작년에 막 혹한으로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아까 그런 제트기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약해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 이전에는 춥지 않았던 그런 그만큼 춥지 않았던 중위도 지역이 굉장히 추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지병이 더 악화되는 거 특히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이런 것들 굉장히 악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저희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의 악화가 사실은 여기서는 이 커뮤니티 헬스라고 해서 어떤 지역 공동체 그런 관계망의 약화 그런 것도 가져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주변하고 더 많이 관계 맺고 그리고 더 같이 뭔가를 도모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폭력이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폭력이나 갈등 상황이 가정 내에서 많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전반적으로 아무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알고 그래서 기후변화의 좀 이 다양한 측면, 건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그래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제가 좀 겪었던 경험인데 이 생태적지혜연구소에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고 근데 읽었는데 이 호모데우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중에 포스트 휴먼 막 인공지능 이런 게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걸 읽은 다음에 불과 며칠 뒤에 제가 연말에 친구를 이전에 알았던 친구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이제 이분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시다가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김용균 씨라는 분이신데요. 김용균 노동자신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분 바로 뒷타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이 용균 그 친구는 이제 저와 같은 이제 그 50대 초반이고 이 친구는 이제 김용균 씨는 20대 중반이었죠.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는 이제 그 커다란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 석탄을 계속 이제 실어서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석탄이 쭉 와서 이제 이게 발전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석탄을 실어 나르다 보면서 석탄이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게 많이 쌓이면은 컨베이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럼 그걸 이제 치우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 펜스를 쳐놓고 기계를 멈추고서 그 다음에 이걸 빼고서 들어가서 이렇게 치운다고 합니다. 근데 바쁘니까 그냥 그리고 또 불편하니까 펜스를 걷어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혼자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그거는 이제 비정규직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혼자서 들어가서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이게 너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고 그래도 안 한대요. 못한다. 빨리 뭐 사람 보내라. 아니면 기계 멈춰라. 이렇게 하고서 자기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정규직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다가 옷이 컨베이어에 빨려 들어가서 돌아가신 겁니다. 거기서.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이후에 뭐 인공지능이 뭐가 돼갖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고 이런 걸 걱정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기계 뒤치다꺼리 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실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이게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고 그냥 걱정된다면 미래에 조금 더 심해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난민 문제, 기후 변화로 난민이 엄청나게 막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한 500분 정도 들어왔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난민을 환영하는 분들이 있었고 난민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민분들 뭐 다 막 강간범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이패스가 늘어나면서 여기 그 고속도로에서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이 해고를 당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이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해고자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막 댓글이 그러면은 뭐 딴 데 가서 일 알아봐야지 뭔 생떼냐 뭐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기후 위기다 해서 일어날 일들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난민 문제, 아까 얘기한 뭐 어떤 기후 위기로 예를 들면은 막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석탄 발전소를 못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집단 해고가 되겠죠.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 이분들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거나 다른 현장으로 보낼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그런 거 니네가 해결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수혜를 입거나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들 이미 지금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에 어떤 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불평등, 지금의 가난,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잘못된 구조,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그대로 그냥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후위기 대응이 먼 거라거나 특별한 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주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부당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같이 좀 활동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로 좀 우리가 약간 인식을 좀 넓히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한번 질문이나 예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들어와서 계시는데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받으셨어요. 근데 난민 인정 못 받으면 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그냥 좀 막 계신 분들도 있고 뭐 떠난 분들도 계신데 힘들게 되게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닥주가 나와서 제가 조금 봤었는데 그 유튜브로도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유튜브 질문이 뭐냐면 최근 산림청에서 수령이 한 30년 된 이상 나무들을 벌목을 탄소 흡수가 최적화를 위해서 명분으로 벌목을 좀 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좀 또 기사화 됐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연구원님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굉장히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30억 그루 저희가 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나무가 그 수령에 따라서 탄소 흡수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그 어린 나무, 그래서 한 태어나서부터 한 20년 정도 이때까지 나무들이 굉장히 탄소 흡수를 많이 하고 그 뒤에 나무들은 탄소 흡수를 잘 안 한다고 해요.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그 아무튼 산림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반박 기사를 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 목재 사용 계획에 따라서 베어낸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어내고 거기에 새 나무를 심겠다. 이제 이런 건데 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층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명확치가 않다. 그리고 나이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오래된 나무들도 탄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탄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거기 이때 이제 나무들이 뭐 죽거나 이렇게 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또 뭐 이렇게 서로 지금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뭐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라면 지금 사실은 숲은 보존해야 될 곳이지 여기를 또 이렇게 그 뭐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갈아내고 이렇게 다 잘라내고 거기에 새 나무를 심는다 이런 거는 타당한 정책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산림을 앞으로 이제 더욱 보호하고 그런 지역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빈 땅에도 오히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흡수율을 높여야 되는 거지 그냥 국가에서 어떤 정부에서 뭐 30억 그루 심어라라고 하니까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또 뭐 땅 같은 데가 없으니까 또 있는 거를 그냥 베어내고 한다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로수 같은 것들도 사실 그래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시내 가로수들 수령 오래된 것들 싹 다 잘라내겠다고 했다가 이것도 환경단체가 반발이 심해가지고 이거 다시 철회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보시면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녹색당 분 한 분이 이거 사진전을 개최했었는데 잠실 지역에 지금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을 하면서 나무를 비웠는데 나무가 기본 한 5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정말 큰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정말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한다고 그거를 수백 그루를 진짜 다 잘라버렸어요. 거기가 진짜 보니까 아파트 단지인데 밀림이었어요. 이거 수준이. 근데 그런 데를 싸그리 다 밀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좀 제가 보기엔 그냥 막개발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그 아무튼 지향이 돼야 저희가 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이제 탄소 그 배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뜻깊은 강의와 또 저희가 다양한 정보 또 깊이 있는 저희 주제를 강의해 주신 권희중 생태적 지혜연구소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